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어서 여자 50m 준결승 1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어? 자 여자 50m 네. 준결승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하. 먼저 준결승 1초입니다. 두 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겠습니다. 1초 1레인 다솜, 2레인 크리스탈, 3레인 효린, 4레인이 페이입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탈이 그 우월한 체육가죠. 네. 네, 아버님이 권투 선수, 어머님이 체조 선수 출신.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시스타의 효린이 또 막강한 우승 후보고요. 네. 자, 미스의 페이가 예선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또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록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네. 효린, 크리스탈. 네. 그렇죠. 두 사람의 각축전인데요. 자, 네. 네. 자, 과연 준결승 1초는 누가 승리를 찾을지 두 명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승리를 찾을지 두 명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효린 페이. 페이. 어,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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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사진 반쪽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 반쪽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세 명이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페이 크리스탈 선수가 거의 같이 들어온 것 같고. 페이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요? 네, 지금. 효린 선수가 처음에는 좀 앞섰다가 그래요. 중간에 또 크리스탈 선수가 또 앞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네. 효린이 앞서거든요. 효린이 앞서다가 크리스탈이 또 앞서 나오는데 또 페이가 쫓아가요. 페이가 마지막에 이거 페이와 크리스탈이 결승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러네요. 효린 선수가 상체가 뒤로 젖혀지네요. 네. 네. 페이 선수와 크리스탈 선수에게 졌네요. 그러네요. 지난 대회 동메달리스트 효린이 준결승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이변이 있어줘야지 e스포츠예요. 예. 네, 각본은 드라마가 써지네요. 네. 크리스탈 만만치 않은데요. 크리스탈 선수 대단해요. 예. 네. 자, 보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보라를 누가 잡을 것인지. 네. 네, 크리스탈과 페이가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제가 볼 땐 이쪽에 걸고 싶어요. 네, 네. 김영만 위원은